샤크로스 템플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토스가 제일 자신 있냐고? 있거든요. 아니, 테란. 최근 9번째 시즌 중에서 김성재 부드러운 썼는데 그 목소리 일단 대각이라서 구두는 일단 죽을 수는 없어. 빌드 자체는 풀 에어가 할 것 같은데. 안기 위한 오버로드 터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이몽기 선수라서 얘 12랍이네. 아, 어쩌면 이몽기 12랍이네. 12랍이네. 자, 11랍 쪽으로. 이거는 홍규가 좋아 보인다. 대각이라서. 여러분들. 해체를 올렸어요? 홍규가 먹은 것 같다, 이거는. 많이 먹은 것 같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대각으로 근데 바로 뛰면 모르겠다. 대각으로 바로 뛰면 웬만하면 오른쪽부터 뛸 것 같긴 해. 선택을 했는데 상대방의 그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각으로 뛸 수도 있긴 해요. 상대 입장에서 대각으로 뛸 수도 있는데 오버로드로 확인이 가능한데 좀 봐야 돼. 지금은 일단 뛰어 봐야 알거든요. 네. 여기서 홍규가 이제 오버를 어디로 꺾을 수도 있거든. 나한테 알려준 거는 꺾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대각으로 뛰네. 먼 거리에 상대방이 위치가 손 치더라도 아, 가로부터 가네. 상대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아 이거는 너무 안 좋은데 상대. 예.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뭐 이 선발업 그러니까 대각 시비 또 하나는 배제했다고. 같은 경우에는 살짝 잘못 가더라도 이 빠른 그 속도의 그 저... 여기는 여섯 개 도합. 레어를 타. 와 레어 타네. 개짤막이니까 이거 짤막이야 이거. 뽑았어요. 빌드에다가 뭐 레어를 또 치세요? 이런 생각인데 몰랐나 보네. 앞바람 자체가 먼저 결국은 완성이 되어 있어서 저글링을 지금 뽑고 있는 저글링을 그냥 다 소비를 해야 되는 어? 둘은 돈 안 캐요? 이몽규 선수도 지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대각선이기 때문에 또 이 상대방의 공원 체크 자체가 더 안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레어를 빠르게 눌러놨다가 치료한 상태에서 예, 지금 발업으로 역공까지도 생각을 네. 해볼 수 있겠고 많이 과잉하면 과잉이었 살짝 과잉이었던 것 같긴 해. 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태클을 올리다가 취소를 했고 반대로 김성재 선수 스파이 태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래도 네. 사실 12랍이 대할 만한데 이제부터 드론 찍어도 대각으로 내려 성대가 다리를 많이 떨어요 원래.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성대가 게임할 때 다리 엄청 떨어요 진짜. 어떤 선택을 할지 스파이 태클은 그냥 거의 안은 그냥 계속 떤다 보면 돼 다리를 그냥 게임하는 내내. 뮤타를 찍을 수 있는 태클까지는 올린 상황. 진짜 성대 게임 뒤에서 옛날에 그래서 스타트 때 숙소 그 연습실이 작았어요. 라바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가 성대 보잖아. 어째 정신사나 계속 떨어요 진짜로. 아니 그때는 이미 제일 선배가 우리 나이 또래여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없지 성대한테. 저리 한 번 찔러봤다가 바로 그냥 투기. 아니요 뭐라 안 했어요. 솔직히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근데 한 번씩 이제 성대 뒤에서 게임 보면 얘는 다리를 진짜 많이 떠는구나. 그랬지. 내가 뭐 혼자 다리 떠는 것까지 그 상대한테 떨지 마 이런 거 너무 못이다. 빈틈을 보이지 않은 만한. 근데 옛날부터 홍규가 스포 안 박네 얘 웬일로. 아 게임 너무 안 좋다 근데 홍규가 너무 좋네. 밥도 없이 좋네. 이기는 장면들을 보여줬다. 홍규가 너무 좋다. 모습을 보여주고 한 움직임이에요. 상대 옷이요? 뮤타를. 네. 센터 쪽만 이제 배회. 이거는 홍규가 뭐래도 이기는 게임이다. 계속 체크를 하고. 턴 말도 안 되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 뭐 방어 방일업 때 뮤타가도 되고 그냥 열한 마리 모아서 봐도 너무 좋아 보이네요. 들어가서 그래도 잘 쫓아가고 있어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또 안마당 드론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시기. 아 그때를 한번 보려서 그래도 김성대식 링 돌리기 그 이몽규 선수 입장에서 저울링 다수로 좀 각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두 패로 나눠져 있어요. 어? 네. 변수는 둔다? 살짝? 자신의 병력 컨트롤 하다가 저글링이 돌아오면 못 봤어요. 있거든요. 이걸 너무 늦게 파악했습니다. 아 여기도 들어갈 수밖에 없나요? 네 결국은 들어가야 되는 네. 상황인데 어? 이몽규 잠깐 이상한 잠깐만 개똥 반다는데? 스포어가 없는 약점을 좀 노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야 뭐해 얘? 된 상황이고 뮤탈 리스크 빼고 있는데요. 네. 마당에서 이거 스포어 깨면 여기서 뮤탈 뭐해 상대야 너는. 뮤탈이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글링을 근데 방금 좀 변수 많이 줬다. 아쉽다라는 그래도 한 것 같고요. 아니 그냥 질 수가 없었는데 네. 원래 노랑이 지금도 많이 좋은데 살짝 변수 주긴 했어요. 그래도 변수라는 게 좀 있어서. 이 게임이 좀 꽤 많거든요. 네. 좀 많아. 아니 홍 근데 상대가 본지어를 바로 들어갔으면 내가 볼 때 이겼을 것 같다. 거기서 정체 현상을 그쵸? 겪는 상대 저글링이 잡히고 있는데 본진 습격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차라리 본진 잡아야 돼. 상대는 이길라면. 본진 원스포어라서 조금 부담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 찍고 해 그냥 드론 유닛을 더 모았는데 뮤탈이 들어가서 어제 게임 어제 보니까 잘하더라고 얘. 너무 좁은 구역에서 막 다수의 저글링이 정체 현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뮤탈스로 때려잡기 딱 좋게. 이 판단이 뭐 최악의 판단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유닛을 뽑아야 될지 뭐 드론을 뽑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싸우기에는 후보는 SEX라고 하는 게 다 이해가 된다. 네. 김성대 선수도 추가의 처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 홍기였어! 그러니까 12시는 무조건 발견해야 되고요. 아 홍기였으면 이해가 되지. 동일한 시기가 아니라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짝대는 못했을 것 같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뜻할 텐데 네. 아 이게 뮤탈리스트가 이 저 지역 건물들을 다 부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건 네. 짝대라고요? 하나가 거의 완성 시점이었기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스포 완성돼서 태경이 형한테 SES라고 하는 게 짝대예요? 나랑 한 거는 홍구가 맞아 짝대는 아니었어. 인구수에서도 앞서나오고 있는 이몽규 선수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 그 정확히 뮤탈리스트의 숫자 자체를 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대에서. 네. 일단 꼭 참고. 와 인구수 차이 덜덜이다 덜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방어타워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러고 계속 멀티 먹더라고 얘는 뭐 좀더 이 시간을 끌어주면서 안 가! 아, 좀 천천히 경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아, 현재로서의 그 저희의 입장에서 옥정 화면을 보는 입장에서의 그 판단은 지금 싸우는 게 최적이에요. 네. 인구수 든든하게 그냥 게임 어제도 이렇게 했어. 완성이 됐고 네. 꾸준히 뮤탈스킨 모으면서 병력까지 갖춰놓고 있는 이몽규 선수예요. 그냥 아예 안 지는 게임 하더라고. 일진 먹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몽규 네. 선수가 와. 여기서 시간을 더 주게 되면 결국 이 지역에 드론이 좀 더 붙게 되고 저 쌓여 있는 저 가스를 전부 방출하게 되거든요 김성재 선수도. 그렇게 되면은 진짜 몰라요. 네. 어 성대도 하나 더 먹었네. 계속 내려가면서요 확장지 완성되는 타이밍까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나가는 궤적에서 또 드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욕심을 더 내는구나 인지했어요 이제. 네. 이제 가겠다. 뮤탈리스크 보내기 시작합니다. 방 2업 됐고요. 네, 여기도 아, 방 2업. 네, 가스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성대 선수. 네. 서로 지금 유닛을 찍어놓긴 했습니다만. 취소. 여기 하나 깨고. 함부로 지금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네. 상대가 약간 방심하고 있을 때. 그냥 깨져버리는데. 더 일찍 돌리면서 더 많은 자원을 확보를 하겠다. 돈을 너무 날렸어, 상대야. 역시 돈이 많아 이 친구. 방 2업 찍혔어요. 방금 그거 가스 썼으면 네. 좀 비빌만 하지 않나? 방금 그거 300원 했으면 저 가스 다 썼는데 내려가서 하나씩 싸우는데요. 자 우측으로 살짝 틀었던 뮤탈들을 네. 아직 끝나 근성대 그렇죠 지금 여기서 아, 스커지들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차이나, 너무 차이나 인구수 나가다가 병력이 예, 여기 안 줄어요 예 병력이 일부 나가다가 고개를 휙 돌렸기 네. 때문에 더 많아요 CJ 이몽규 저번에 저은영 경기 김성대 잡아내면서 마지막으로 세리머니까지 승자전 가네요. 네.